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말뚝 고정매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대 감싼 후 짧은 노프를 왼쪽으로 위에 얹습니다. 위에 얹었죠? 오른손을 노프를 당겨서 시계방향으로 회전한 후에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말뚝에 씌우면 되겠습니다.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로프가 위에 깨시 좌측에 가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로프를 아래에 놓고 시계 방향으로 한번 회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겨와서 그대로 이 고리를 가운데에 씌워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로프를 한번 회전했죠. 당겨와서 그대로 가운데를 써 씌워주면 지금처럼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왼쪽 로프가 위에 와야 됩니다. 위에 상서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로프 아래를 해서 당깁니다. 당겨서 한번 회전을 했죠. 대로 고리에 매듭에 말뚝에 넣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왼쪽 로프가 위에 올라야 됩니다. 위에 상태에서 오른쪽 그래서 한번 회전했습니다. 그대로 끌고 와서 가운데로 두 개의 로프의 가운데로 당겨서 말뚝에다가 씌우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